6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은하씨 덕분에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빠, 언니 모두 다 출가해서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식구가 많아서 아주 좋다. 아주 벅적벅적 거기가 시끄럽고. 여건 큰 오빠. 네. 안녕하세요. 여건 꼬제. 네, 안녕하세요. 여건 다섯째. 와, 오빠만 다섯이에요? 어쩜 저렇게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아들도 저렇게 많이 낳았어요. 기술도 좋으셔. 기술도 좋아. 다섯이나 시어머니는 아들이 많은 사돈이 부럽고, 며느리는 또 시작된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요, 밥을 드시는 시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이세요. 숟가락 숟가락은 없어. 이거 국물 먹고 싶은데. 엄마, 이거 맨날 와서 먹어. 맨날 똑같아서 먹어요. 한국처럼 숟가락도 달라요, 그래. 국물 어떻게 먹어? 맨날 지금 저렇게 먹어가지고 없어요. 숟가락도 떠다 먹는 거. 베트남은 우리와 달리 밥을 국에 말아먹지 않고 국을 밥에 말아먹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어. 그냥 먹어지. 뭐가 그 숟가락 달래 그래. 아니, 여기는 그때 먹던 엄마는 숟가락이 꼭 있어야 먹잖아,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만 달라면 이걸로 국물을 어떻게 떠먹냐고. 아, 진짜 귀찮아. 챙겨가, 다 챙겨 먹어오네. 그리고 밥은 젓가락으로만 먹는다는데요. 빈정상한 며느리가 퉁박을 놓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문화. 식사 후에 며느리의 오빠들이 인사를 하겠답니다. 고맙다. 아이고, 근데 무슨 귀싸대기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어디 어른 얼굴에 손을 대나? 아이고, 말은 못 알아듣겠고 당황스럽기는 하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여기서 뭐예요? 너네 오빠들이 반갑다고 나 얼굴을 봐도 만진다? 그러는 거 그래? 그냥 반갑다고? 까만 깝고 좋고 그럼 좀 잘했네 하려고 그러고 해야지. 그래. 네. 이상한 인사법도 다 있고 진짜. 그래서 네가 그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까부는구나. 그렇게 얼굴 만지고 그냥. 베트남 사람 뭘 해. 성격 그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가까워 어떻게 해 봐요. 그냥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단지 이렇게 만지고 그래 거야. 이렇게 안고 그래 거야. 그치? 이마? 이제 이해도 되지? 늘 서슴없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만졌던 며느리, 이제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할 적에는 막 몸에 막 쥐가 날라고 그랬어요. 막, 어머, 이런 무슨 황당한 일이 있어. 막 그렇게 그랬는데, 또 인사할 적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아, 여기 법은 이렇구나. 여기는 그렇게 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 가원이 엄마가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막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지. 고향에 왔다고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눕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아이고. 며느리의 가족은요, 애정 표현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합니다. 가 nhớ cha. Nhớ sao nhớ. Thì mấy năm rồi nhớ chết về đây mừng với lắm mừng đó. Ở bên sao? Mừng như sao? Má cũng bình thường thôi. 며느리가 버릇없게 보였던 건 우리 기준일 수도 있어요. 은하 씨의 고향 끼냥은요, 메콩강의 삼각주 유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이 발전한 것이죠. 근데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야? 화장실이 급하다는 시어머니를 안내하기는 했는데 아이고 사방이 뻥 뚫려 있는 화장실이. 이게 화장실이야? 다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 저렇게. 아니, 사람들이 안 보여. 아마. 내가 이렇게 밖에 해줄게 이렇게. 좀 응? 들어가서 보면. 응. 해봐. 해봐. 급하니까 시도는 하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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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안 눌러 안 눌러. 아이고 나 못 눌러 나 못 눌러.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안 눌러. 참으면 참았지 못 간다는 시어머니. 엄마 엄마 싫어. 아이고 거기서 어떻게 넣어. 노력해야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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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아우 힘들어서 어떡해요. 나라가 다르다는 건 단지 국적이 다른 것만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생활문화조차 의미가 다르니 서로 알고 이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언니 집을 찾았습니다. 6년 만에 고향 나들이라서 인사할 곳이 많대요. 자, 어머, 집도 좋네, 이거 봐. 야, 네 언니네 집은 집도 좋다요. 새로 집을 지었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친 데는 없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줄 알고 헛뜯어서 저기만 쳐다보고 여기. 이상해. 반새우는요, 쌀가루와 강황가루를 섞은 반죽에다가 채소와 고기를 넣어서 만든 음식이에요. 야, lâu lắm rồi mới về. Bà chỉ muốn làm cái bánh này thôi, cái đó làm sao? Còn giống như nghề hồi xưa không? Thì bánh mình nó cũng ngon như hồi xưa thôi, ăn thôi mình làm. Tại vì về quê rồi em nó lâu về một lần, thì mận bánh này đãi cho nó ăn. 우리나라로 치면은 파전이나 빈대떡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바삭하게 하려면은 반죽을 얇게 부치는데요. 반달 모양으로 접어서 모양새는 크레페나 오므렛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숙주와 돼지고기를 넣어서 구운 만두 같기도 합니다. 쌀가루라 담백한 맛이 있고 고소해. 언니가 얼마 전에 얻은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은하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결혼해서 아이 낳은 조카. 나보다 뜻깊게 보다. 이봐, 나 짧았어. 아기를 보니까 또 부러워지는 시어머니. 조카의 아이니까 은하 씨는 할머니 뻘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귀여워하네요. 그렇게 예뻐? 며느리가 아이를 싫어해서 안 갖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기를 저렇게 예뻐하면서 저기 아우를 안 보니? 며느리가 자극받아서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마냥 기다렸으니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팔남매다 보니까 집안에는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얘 데려가자. 네가 갖다 길러 여기. 첫 번째 작전은 질투 유발. 시어머니 속뜻을 알아차렸을까요? 나도 이거 아들 하나 거 더라 이거 똑같아서
좋겠다. 되게 예뻐 생겼지? 예봐. 시어머니 작전이 통했나요? 며느리도 아들 욕심이 나나 봐요. 그때 시어머니를 찾아온 은하씨 언니. 손자를 바라는 사도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부적. 이게 부적이에요? 얼마나 바라는 손자인데 당장 시도하는 이규만 여사. 효험은 둘째입니다. 그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꼭 손주를 봐야 되겠는데 될려나 몰라. 그리고 은근슬쩍 며느리한테 다가갑니다. 기도가 통하기를 바라면서요. 정직하게 똑바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자. 왜? 그냥 그렇게 하고 자. 왜 감사합니다가 뭐야? 고생이가 나불나불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성공! 진짜 효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라도 참 든든합니다.